이곳은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 과거 일제 탄압을 피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고려인 후손 7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평화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광주로 들어온 고려인은 모두 100여 명. 올해 17살인 한 고려인 자녀는 전쟁의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Слышал, да, получается, бомбят сейчас, ну, сильно. Конкретно я за мой город знаю, за всю Украину я не знаю, но вот Николаев именно сейчас бомбят сильно. Люди там без воды сидят уже восьмые сутки. 이들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려인 마을에서 마련한 교육 현장. 이 마을 주민이 선생님으로 나섰는데요. 교재는 한글 기초 내용을 담은 책을 서점에서 구입한 것. 한 어린이가 한글 단어를 칠판에 써봅니다. 한이라고 쓴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지웠다가 다시 써보는데요. 글자 크기가 잘 맞지 않아 선생님이 지적하자 멋쩍게 웃기도 합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공책에 빼곡하게 적어놓고 열심히 한글을 배우는 모습들. 재밌기도 하지만 자음과 쌍자음, 모음과 이중모음 등 낯선 한글 구조를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Мне нрави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что он там легкий, его можно выучить, а трудности, что там 40 букв.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고,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을 가르치는데요. 칠판에 세종대왕 글자를 쓰기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가리키는 강사를 따라 목청껏 발음해 보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는 고려인 자녀는 8세부터 17세까지 모두 10여 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다양한 과목을 가르칩니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어를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여기서는 배우고 그래서 수학, 미술, 종이접기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어요. 교재에 있는 미안해 죄송합니다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 단어를 따라 써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의 열성어린 지도에 힘입어 한국 학교 진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Сейчас я в центре из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буду хорошо учиться в школе. 광주 고려인 마을은 난민 동포들을 위해 국내 입국 항공권부터 임대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뜻 있는 시민과 단체에서 후원금과 함께 이불 등 생활 물품을 기부하고 있지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밀가루나 쌀이나 설탕이나 식용이나 이런 거나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운영하는 고려방송 홈페이지나 고려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후원할 수 있는데요. 광주로 들어오려는 우크라이나 동포는 현재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와서 다양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 삶의 뿌리인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모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이장원입니다.